라 그랬어요. 여덟 가지 사겨 있는 길이 있다. 이건 뭔 말인고 하니 팔거리. 요즘 이제 사거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육거리. 서면이 몇 거리죠? 제일 복잡한 육거리쯤 되죠. 아마 여섯 갈래 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껏 해야 육거리밖에 안 돼. 부산에서 제일 그 번화한 거리가 육거리 정도 된다고요. 여기는 팔교도야. 팔거리라. 그러니까 로타리가 크겠죠. 크고 그 로타리를 돌아가면서 여덟 방향으로 동서남북하고 사유 네 간방하고 해서 여덟 방향으로 길이 나 있다. 나는 도시 설계를 가끔 내 혼자 하는데 아주 큰 그저 창원에 가면은 아주 그 시청 앞에 아주 큰 그 저기 그게 있어요. 그 로타리가 있어. 그거 한 10배쯤 되는 로타리. 예. 말하자면 로타리 지름이 한 1km쯤 되는 그런 로타리를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제 돌아가면서 넓은 이제, 한 10차선쯤 되는 그런 그 길이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고, 그 다음에 이 팔교도라고 했는데, 팔방이 좋겠네요. 팔방으로. 왜냐하면 팔방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 동서남북하고 사유, 내 간방이 되니까 팔방으로 딱 하고, 그래서 팔방으로 길이 또 이제 한, 8차선 길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공상할 때는 그런 도시를 설계를 하는데, 로타리 지름이 1km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km 지름, 밖으로, 한 10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방향으로 한 8차선쯤 되는 길이 쫙 나 있고, 그 나머지가 이제, 아파트가 들었어든지, 빌딩이 들었어든지, 도시가 들었어서, 그러면 참 널찍하겠죠. 아주 시원하겠죠. 근데 저쪽 건너, 맞은편 동네까지 가려면은, 최소한도 1km 내지, 1km 한 200m는 가야 하니까 그게 골치는. 그제 도로가 넓으니까 차로 가도 빨리 갈 수가 있겠죠. 또 가는 길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런 넓은 땅에 한번 살았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늘. 어떻게나 좁게 사는지 우리는. 그리고 황금위성이라 그랬어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황금으로 줄을 쳐가지고, 이거 노건 승자인데, 황금으로 줄을 만들어가지고, 노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기책이라, 그 길가에다가 경계를 삼았다. 그 말이요. 그래 이제 길마다 인도하고 차도하고, 또 이 길하고 저 길하고 그 경계를 이제 해야 하니까 그 황금으로 줄을 만들어 가지고 경계를 이렇게 했으면은 그저 아름답게 했겠지 사람 못 다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보십시오. 황금으로서 그 노건을 삼아서 그래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타리 지름이 1km고 좌우로 길이 그렇게 팔방향으로 길이 나 있고 거기에 이제 길마다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황금으로 노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길가에다가 이렇게 경계를 삼아서 거기 이제 혼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황금줄로서 그 가에다가 측에다가 그 가에 길가에다가 경계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측이라고 하는 말은 그 측에다가 경계를 삼았다. 그저 지금도 도시에 가면 들어 이제 그렇게 줄을 쳐놓은 거 또 무슨 쇠 줄로 이렇게 쳐놓은 거 그런 것을 들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훌륭한 그 나라의 사리불이 태어나서 부처가 됩니다. 한번 쓰시겠습니다. 유리 위지에 유리로서 땅이 되매
유리라고 할 때 옆에 왼쪽 옆에 이제 임금왕자를 썼는데 이건 임금왕병이라 안 하고 구슬옥병이다 합니다. 임금이 변에 가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구슬옥자를 이제 점을 생략하고 한 것입니다. 구슬옥이 돼야 이제 보석이 되죠. 유리 위지. 이제 유팔교도든 팔교도가 있다. 네 거리가 아니라 팔거리가 있다 이 말이. 팔방향으로 길이 나 있다. 교도 얻은 황금 위성하야, 황금으로. 유리로 땅이 되는데 황금을 가지고 그 노건을 만들어 가지고 길가에 경계를 쳐놨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승하야, 이게 기측하며 경계겠자. 그 측가를 경계를 삼고 그 다음에 그 남은 한 줄만 읽겠습니다. 기방에 가규 칠보 항수하야 상류화과하며 거기까지만. 그 곁에는 가로수가 있어야 되겠죠. 길가에 가로수 없으면 길이 삭막하죠. 그래서 가규 칠보 행수라 했어요. 이제 그 줄을 쭉 늘었었다 할 때는 행이라고 발음 안 하고 항이라고 합니다. 줄항자. 가로수 이 말입니다.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다. 하, 이 칠보 금은보와 칠보로 되어 있는 가로수가 각각 서 있다. 길가에 말이요. 황금으로 또 줄을 쳐 있고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아, 참. 그런데 칠보로 된 그 가로수에도 상류화과라 항상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 꽃과 열매도 역시 이제 칠보겠죠. 아무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나라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요즘 뭐 아주 고급 아파트 짓는데 저기 뭐 이태리 그 저기 저 돌, 그 비싼 돌 대리석을 사다가 하고 뭐 욕조라든지 무슨 방바닥이라든지 그런 걸 뭐 의리의리하게 한 그런 그 집들이 있다면서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뭐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근사하게 짓는다고 그러대요. 아무리 그래봤자 여기에 되면 세 발에 피어. 법학형 사리분이 태어날 나라에도 되면 세 발에 피어.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요. 그 괜히 부러워할 거 없어. 이거 법학형 그 사리분이 태어날 나라 이거 한 구절만 읽으면 막 끝까지 그 시시하게 보여요. 자, 쓰겠습니다.
귀방의 그 곁에, 곁방자입니다. 그 곁으로. 길 곁으로 이 말이죠. 길가죠, 뭐. 길가에. 길가에는 항상 가로수가 있다. 내가 역경연수원에 어릴 때 역경연수원에서 연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요 법화경 가지고 이제 먼저 번역한 분하고 요 이제 법화경하고 맞춰가면서 어떻게 번역했나 하고 맞춰보니까 이 항수 이걸 갖다가 가로수라고 번역한 분이 있어요. 가로수라. 참 무릎을 탁치면서 야 참 번역 잘했다. 우리말로 하면 딱 가로수인 거야. 그래 번역 잘했다 하는 것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가규오, 칠구오, 항수하면 항수면 상유화과 하면 항상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항상 꽃과 과일이 달려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화광열애가 여기 삼성으로 교화중생하리라. 거기까지 화광열애 이거 사례불이 이제 나중에 성불했을 때 부처님 이름이 화광열애죠. 여기 삼성으로 교화중생하리라. 그래서 또한 삼성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할 것이다. 삼성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성문연각 보살 그렇습니다. 성문연각 보살 또 소성 중성 대성 그렇게도 표현해요. 대중소 소중대 그 다음에 성문연각 보살 뭐 우리가 귀에 익숙한 내용인데 성문은 우리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부처님 경전만 앞에 놓고 경전 말씀 좋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연각은 이런데 그 공부하러 안 오고 자기 혼자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인연을 거기서 깨닫는 거 그걸 이제 인연을 깨달았다 해서 연각이라 또 혹은 독각이라고도 해요. 독각 홀로 깨달았다. 그래 홀로 깨달았다 누구인데 이제 배우지 않고 이런 데 와서 공부하고 깨달은 게 아니고 지 혼자 자기 집에서 홀로 깨달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독각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안 하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독각이라고 돼요. 아주 저거 독각이야. 저러서 잘 쓰는 말이에요. 그 대중이 여럿이 한 100여 명 이상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면은 보면은 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만 알아. 근데 지 혼자 똑똑해.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비판조로 표현하는 말이 아이 저건 독각이야 그래. 그 독각 좋은 말 아니라. 예. 석가모니가 독각이야 사실은. 홀로 깨달았어. 또 왜 독각이라고 연각이라고 하느냐.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래서 사실은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석가모니는 중승 정도 되는 거예요.
벽지불이다. 그것도 부채불자로 쓰거든요. 벽지불도 독각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 연각보다도 한 수 더 높은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 보살은 뭐예요? 중생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중생이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중생을 도우려고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남 배려 잘하고 그저 남부터 내 즐거운 것은 남하고 같이 즐거운 것이라야 내가 즐거운 것이다. 남이 이로울 때 나도 이렇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리 이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또 심한 경우는 나는 성불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부터 성불을 하도록 하겠다. 나는 해탈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해탈하도록 하겠다. 나는 굶어도 다른 사람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어머니 마음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렵게 살 때 어머니 마음은 어머니는 찬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마시고도 아유 나는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주잖아. 그 마음은 그대로 보살 마음이야. 그 마음이 보살 마음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이들 보면 그 자모상,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그려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보살 불교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뭐 말하자면 어떤 그 깨달음의 이치상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부처가 돼서 다시 보살로 내려와서 보살행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불교고 바람직한 불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마음 내서 실천하느냐 못하냐는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어느 땐가 나 마음 내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뭐 자식을 내가 굶어가면서 그 말하자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꼭 처지가 돼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처지가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처지가 안 되면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불교는 보살 대승 불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단계, 사람의 근기가 다르니까 그 성문으로서 교화할 사람은 성문법으로 교화하고 독각, 연각으로서 교화할 사람은 연각으로 교화하고 보살불교, 봉사하고 남을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고 거기에 발붙고 나선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 보살행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 그 저기 동아일보인가 아침 신문을 내가 얼핏 보니까 그 원불교 이청수라고 하는 그 교무가 있대요. 그분은 보살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학교를 뭐 9개인가 어디 세워주고 상당한 그런 그 보살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살행 하면 이제 내가 늘 이야기하는 대만의 정엄스님 자재 공덕회 거기는 이제 뭐 그 청수스님도 청수 그 교무도 병원을 2개인가 세우고 학교를 9개인가 세우고 그랬더라고요. 아주 원불교에 그런 아주 훌륭한 그 교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무라고 그렇게 하죠. 그 아주 그 이름 있는 그 교무입니다. 이청순가 하는 분이. 그 이제 보살 불교거든요.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근래 그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 예, 부산 사람이잖아요. 이태석 신부 같은 그 또 잘 알려진 또 인도의 마두 테레사, 테레사 수녀 같은 이들, 이런 이들 또 우리 불교계도 그런 이들이 상당히 그 있어요. 크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제일 이제 활동을 널리 많이 하고 하는 이는 이제 대만의 정엄스님, 비구니 스님인데 아주 그는 참 보살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전 세상 사람들을 참 뭐 자기의 그 당신은 자모의 입장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참 그 어린 핏덩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 이제 삼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만 하길 좋아하는 그런 그 근기와 인연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지 혼자 깨달아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독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뭐 공부고 무슨 뭐 깨달음이고 무슨 뭐 참석이고 그런 거 다 시시하게 보고, 아니 중생이 아픈데 아픈 사람부터 우선 돌봐야지 하고 손발 벗고 나서서 봉사부터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걸 이제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 3차원으로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 말입니다. 화강열애가 또한 삼성으로서 그 세 가지 그 형식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리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겠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수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근기가 다르니까, 근기가 이제 보살하다가도 성문이 될 수가 있고 성문하다가도 보살이 될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화광열애가 꽃화자 빛날 광자 참 아주 이름이 좋죠. 화광열애 여기 삼성으로 여기 삼성으로 교화 중생하리라. 그 다음에는 다음 줄 반 중간까지 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리브라 피불 출시에 수비 악세나 이 본을역고로 설 삼성법 하나니 기금명 대보 장음이라. 거기까지. 사리브라 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 화광열애가 세상에 나올 때 수비 악세나, 비록 악세는 아니야. 악세는 아니지만은 본원력고로 본래의 원 때문에 이 본원고로 본래의 원이 있어서 그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설 삼성법 하나니 삼성법을 선하니,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가 무슨 뭐 봉사합시다, 나가서 착한 일 합시다, 솔선수범 하시다, 그 갖고 통하는 게 아니라고. 또 그렇다고 앉아서 공부만 합시다, 그것도 통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합시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난 내 방에 가서 뭐 내 혼자 알아서 끙끙거리다 혼자 깨달랍니다. 그게 또 맞는 근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근기의 사람들을 다 건지고 싶은 것이 본래의 원력이라. 본원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법을 선하는 거예요. 그래 악세가 아닌데도 왜 그렇게 세 가지 그 방법을 강구하느냐. 악세가 아니고 정말 선세, 좋은 세상이라면은 보살만 가르치겠지만은, 그런데 악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 보살만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면서 크게 좋은 일은 안 해 또.
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긴 한데 크게 세상에 보태면 또 안 돼. 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뭐 거칠어도 세상에 보탬이 많이 되면 좋죠. 사실은 봉사 활동 많이 하고 남 배려 잘하고 활동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보탬이 되죠. 그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원 때문에 삼성법을 설하나니 그 겁의 이름은 또 우리 지금 뭐 대한민국 몇 년 또 뭐 순치 몇 년 무슨 뭐 그 다 옛날에 그 연호가 있었죠. 연호가 있었듯이 겁의 이름 연호와 같은 것입니다. 겁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보장엄이다 이렇게 했어요. 대보장엄 대보장엄 왜 대보장엄인가 큰 보배로서 장엄했다. 겁의 이름이 그 시대 이름이 그래요. 지금 뭐 대한민국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예. 그래서 이제 대보장엄이라고 겁의 이름을 지었다. 그 설명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일단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사리부를 우리가 사리부를 이름을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한번 써본다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놀랍게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석가모니 상수 제자 사리부라 피불 출시에 저 부처님이 나올 때 수비 악세나 비록 악세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악한 세상은 아닌데 또 악도 사실은 많고 중간쯤 되려나 수비 악세나 수비 악세나 이 본원고로 그로 서울 삼성법 하나니 서울 삼성 하나니 기겁의 이름은 기겁명은 대보장엄 큰 보배로서 장엄했다.